아니 그 웃긴 게또 하나 있었어. 이번에는 이제 르세라핌 분들도 얘긴데 이제 17층에 그 아티스트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뭐 5, 6까지 이렇게 쫙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때 대기실에 몇명 없었어 우리 애들이. 한번 문이 열려 있었어. 근데 거기 이제 르세라핌 분들 두 명이 계셨었던 거야. 나 모르는데.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, 형, 가서 인사해. 나도 했어.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.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형 아니야? 반갑게 인사를 하라는 거야. 진짜 얼떨결에. 은채 씨를 그 출장식 보여서 봤었잖아. 어머, 그냥 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. 아는 줄 알았어. 얘랑, 은채님이랑. 아예 몰라. 아예 몰라. 그러니까, 그래서 다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고서 갔는데, 너 아는 분이야? 이랬더니, 아니, 나 전혀 몰라. 아니 너 전혀 몰라. 그 은채님한테는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. 선배께서 써주시는 그러니까 네, 반갑게 인사하더라고. 근데 나 전혀 몰랐는데 막 난 최근에 여기 뭐야 이러고 나 갔단 말이야.